본사의 핵심 비전 중에 하나인 건강복지를 선언한 내용에 대해서 건강복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고 왜 공간이 복지다라는 말을 굳이 김재수님 맞은 SH 공세에서 했냐면 우리나라의 지금 1인당 스타벅스 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1인당 스타벅스 수가 제일 많은 도시가 서울입니다. 총량으로 보면은 세계에서 네 번째 정도 되는데 1인당으로 보면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카공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카페에서 공부하는 시기. 근데 이게 우리 정도 사는 나라 도시에 가보면 이런 서비스는 전부 공공도서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굳이 커피숍 찾아가서 헤매거나 내고 하지 않아도 그 땅값 비싼 맥락탄조차도 한 10분, 15분 걷다 보면은 그냥 나옵니다. 공공도서관. 그 외에도 여러 시설들이 있고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지금 그걸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해외조선의 원인 제공을 하는 하나의 단서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동안 공간 자체가 복지라는 생각은 우리도 잘 안 하고 있었는데 이걸 좀 SH에서 또 추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공간 복지 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고 입주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희가 쭉 다 뭐 공간 닥터 프로젝트 했던 책도 드리고 문구지도 드리고 했습니다만은 그 공간 닥터 이제 시즌 1을 보시면은 SH가 소유하고 있는, 저 관리하고 있는 한 560개 단지 중에 21개 단지를 뽑았다는 것에 거기 보면은 많은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요. 심지어 경로당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그런 세포면식입니다. 30명 정원이면 더 이상 문이 들어오기 싫다는 거죠. 그리고 가식대 없어가지고 애들도 없는데 우리가 한 30년 전에 지었던 어린이 놀이터에서 소주를 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개조하고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다양한 유형별로 했던 게 공간학교 시즌 1이고 그 다음에 시즌 2는 저희가 그동안 쭉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작은 도서관 어떻게 바꿀 거냐 이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반지하의 사람 못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독일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이런 그동안에 지난 한 2년 반 동안 했던 일련의 작업들을 따로 선생님들 모시고 한번 검토도 받고 권한에 대한 뭘까 이렇게 모색하는 자리가 저희 첫 번째 토론이 되겠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격려와 직접 여러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건강복지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무슨 SH의 건강복지를 어떻게 자리를 매길 것인가에 대한 것이 두 번째 발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SH 건강복지 실현 방안인데 사실 저희들이 좀 이걸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 들었을 때 SH 건강복지로 그럼 뭘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에 대한 간단한 개념적인 내용들만 자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배경과 의미. 건강복지라고 하면서 두 단어로 이루어진 워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첫 번째 생각은 공간에서 복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복지 측면에서 또 공간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시작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복지에서 공간을 바라보는 시각인데 지금까지 그 이전에 잔여적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 그리고 현 정부에서 포용적 복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사람 중심에서 시작되었던 것이 장소 중심으로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도시계획 그 자체가 고용, 복지, 문화와 점점 연동되고 있으며 상대의 질과도 항상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도시계획적인 패러다임의 전환, 도시계획 시설의 어떤 변화, 개념의 변화 등등으로 보시더라도 삶의 질, 복지 영역에 대한 공간정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공간과 복지가 이제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례들을 보시면 말씀드린 건강복지 실천 사례인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생크 에스테이트 정책이 있습니다. 패킹턴 에스테이트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신자유주의 이후에 공공임대주택이 민영화되면서 결국 민영화되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은 가장 열악한 주택이에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끌벅적인 가운데 이곳에서는 이런 토론과 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이게 또 새로운 희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공급 위주의 주택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라고 막 전문가들도 말씀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서민들이 더 좋은 그런 주택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또 확장되는 초점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 공간이 복지이고 또 복지가 성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시작되는 오늘의 이 날개짓이 아마 그 어떤 법과 제도에 의한 사회복지, 사람 중심의 사회복지 뭐 이런 것에서 더 확장된 그 공간까지도 그 복지로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어떤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작은 날갯짓 또 그 출발이 되길 바랍니다. 토론의 출발은 이 프로젝트를 가장 잘 아시는 또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그 교감을 가져오셨던 양동수 대표님부터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SX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주택 공급 더 이상 이제 공급할 땅이나 주택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시 재구조하고 그다음에 특히 대공책을 구성하고 지원하는 역할로 전환하는 공간복지의 개념이 사실 현재 지금 계획이 아니라 이제 조금씩 실천되어져 간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저 보면 되게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 이 얘기 들으면서 저는 이번 정부 들어서 특히 이제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얘기가 핵심적인 얘기가 이제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서 사회적 가치나 환경적 가치까지 그 가치의 확장이 지금 한국사회 구성원들이 원하는 가치 확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그 부분이 가치의 귀속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좀 더 중심적으로 되어 있었다면 그게 공동체로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 상황, 나아가서는 미래 세대까지 포괄해 가야 된다는 것이 사실 사회적 가치 논의의 핵심이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그거를 공공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특히 평가 중심으로 조금 집중되는 측면이 있지만 핵심은 결국은 우리 사회의 대한민국 공동체가 큰 공동체든 작은 공동체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 그게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는 관점이 가장 중요한 논의인데요. 세치에서 지금 공간복지에 대한 개념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시의적절한 어떻게 보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 가지 유형 모델이 좀 재밌는 게 최근에 제가 LH에서 주최한 심포지엄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역시 LH도 조금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는 이 커먼지형 사업 모델 수립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었고 그 연구를 지금 공간 환경학회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비슷한 방식입니다. 거기에서도 비즈니스 커먼즈, 하우징 커먼즈, 그리고 생활 SOC 커먼즈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커먼지형 그 도시들을 만들어낼 거냐라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서울시는 이미 시장님 이 커먼즈형에서 좀 더 나아간 모델로 계속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LH든 SH든 더 이상 이게 이제 인식이 여전히 주택을 공급하는 측면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는 다 이제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구나. 분명히 어떤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를 어떻게 이제 추동할 것인가가 저는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리스테이 모델이 또 동일하게 되게 저는 많이 연결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비록 지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이라는 틀을, 그 제도라는 틀을 쓰고 있지만, 여기 아까 이원호 교수님이 발제하신 내용 중에, 민관 협력으로, 특히 공공이 어떻게 투자하고 지원하는지와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서 그 안에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지, 물론 주택 공급까지 포함해서요. 그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바하고 되게 유사한 방식으로 지금 공간복지의 어떤 개념들과 내용들이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SH가 저희 경쟁자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면서 저희도 조금 더 먼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조금 더 사회적 기업 주도이긴 하지만 공공기관 주도가 아니라 사회적 기업 주도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저희는 이제 장소 기반 어프로치보다는 커뮤니티 베이스드로 어프로치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소라는 어떤 지리적 어떤 지형적 어떤 특성보다는 조금은 그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커뮤니티를 엮어낼 수 있는 그 커뮤니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커뮤니티 안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타겟팅해서 특정 계층에게 이런 복지 지원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커뮤니티 자체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기본적인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저희 핵심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공간복지 개념이 SH 주도로 갔을 경우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 것이 좀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다만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이미 지금 몇 가지 사례들을 시작하고 계신데 두 가지 정도만 먼저 이제 토론을 위해서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두 가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저는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특히 임대주택 그 영역 그 단지라든지 지금 저층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커뮤니티를 만들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물리적 공간 자체가 확보되기 어렵거나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이용되거나 미활용하는 공간들을 앵커로 해가지고 커뮤니티가 조성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거를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이게 약간 이렇게 소득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이런 아파트 단지에서도요. 가장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뽑으라면 항상 제일 그 1위로 보는 게 잘 아시겠다시피 헬스장입니다. 근데 가장 이용이 안 되는 시설로 1위를 뽑는 것도 역시 헬스장입니다. 그러면 SH는 예를 들어서 헬스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헬스장을 지어주는 걸로 다 끝내는 거냐? 절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SH도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 다산동의 주민센터의 조그만 헬스장이 정말 바글바글하고 정말 잘 되거든요.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다른 데보다 시설이 월등히 좋은 곳이 아니면도 불구하고 물론 시설은 기본적으로 좋아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어떤 그 운동 전문가가 박봉이지만 그 급여를 받으면서 그거를 잘 매니징하는 그 매니저가 있을 때 매니지먼트가 이루어질 때 정말 많은 주민들이 와서 그것들을 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하고 있는 미스테이 사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 중에 운동 전문가가 있고 어떤 목공, 목수 전문가가 있고 도서관을 사용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직접 고용하지는 못해도 그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베너핏을 줘가면서 그들이 조금 그 주민들을 리드하게 만들면 거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 구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 구조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지 않고서는 여전히 공급자 마인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청년 건축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 임대 아파트에서도 주민들하고 같이 그 필요로 하는 공간을 디자인하고 이렇게 하신 건 정말 저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되게 제약된 환경이지만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 때 아파트 안에서 기존 아파트보다 3배 이상이 되는 공간을 확보하면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 때 저희가 한 9개월 동안 정말 수백 차례 주민들하고 같이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계속 논의하면서 다시 설계를 다시 디자인하고 그에 맞는 물건들을 다시 집어넣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진짜 고민이 되지 않으면 아마 기존 방식대로 계속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래서 만약에 SH나 다른 공공기관에 약간 계속되는 저는 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계속 그 앵커 시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명목으로 계속 새로운 시설들을 지으려고 하는 욕구들 그리고 그것들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자꾸 하드웨어를 새로 만들거나 이게 신축하려고 하는 분명히 니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기존의 시설들을 기존 주민들하고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런 부분들을
임대단지하고 이렇게 역세권에서 또는 저층 주거지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저는 조금 더 명확하게 그 SH가 이렇게 비전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전과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저는 사업지가, 예,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덕강의 지금 마지막 남은, 예, 14개 블록인 것 같습니다. 거기가 이제 SH가 소셜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으로 지금 접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임대 아파트와 분양 아파트와 행복주택과 여러 가지 단지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주변에 SH가 갖고 있는 유휴 공간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새롭게 만들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기존 것들을 바꿔서 뭔가 사례를 만든다는 건 굉장히 좀 어렵거나 제한적이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여기에서는 아까 이원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여기 안에 거버넌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며 이 안에 공간에 대한 복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비단 뭐 꼭 복지적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계층이 있지만 오히려 그 안에 이제 복지적으로 좀 더 접근해야 되는 소득계층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그 전체를 한번 디자인해보는 작업을 구체적으로 해보신다 그러면 전 전국의 어떤 사례보다도 굉장히 빠르게 정확하게 이 공간 복지에 대한 개념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어떤 그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요 두 가지 사례 외에도 그 소셜 스마트 시티 개념을 접근하고 있는 고덕강의 지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적극적인 그 적용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어서 죄송했습니다. 예, 예.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에 말씀 주신 고덕강의 지구는 저희가 좀 야심차게 개념을 바꿔가지고 소셜 스마트 시티로 갖고 그동안의 토지 매각 방식을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꿨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입찰 방식으로 해서 가장 많이 써내는 사람이 그냥 가져갔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SH판 모든 특징은 제한서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특히 고덕강의 경우는 건설사가 여기 얼마 돈을 투입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라는 것까지 제안을 하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이제 14개 블록이 동시에 지어지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서서 지어지고 있는 부분까지도 끄어내가지고 지금 해야 되고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또 다른 블록이 이제 매각이 되는데 이걸 한번 묶어야 될 필요성을 저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 FTG를 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가 필요하면은 저 SPC라도 만들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번 이 부분은 그 위원님들하고 한번 토론이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서순탁 총장님으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처음에 사회민주화로 출발했고 그 다음에 경제민주화로 이렇게 화두가 바뀌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 공간민주화로 그래서 오래전부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 단어가 이중적인 공간하고 민주화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퍼블릭 스페이스와 퍼블릭 스페어를 겸한 용어다. 그러니까 공공이 자산을 확보하면서 공론에 대한 이 전제로 활용 방안을 찾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공간 복지나 공간 민주화가 자꾸 언급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만점은 이 공간 격차가 심화되고 다양성이 심화되는 사회에서 불가피한 길이다 이렇게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이 확대되면 불가피하게 의견이 많아지고 결국은 이제 참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든 참여를 통해서 결론을 짓고 추진해야 되는 수비적 과정, 포용력 이런 것들이 표해지는 과정입니다. 이 공간 민주화는 특히나 최근에 과학 기술의 발달, 정보 통신의 발달로 비물리적 공간은 굉장히 오픈되어 있어요. 그런 데 비해서 물리적 공간은 사유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훨씬 더 좁은 공공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살기 좋은 공간의 의미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영향을 받지만 최근에는 기술 변화에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공이 해야 될 숙제는 이 점점 좁혀지고 불편한 공공공간, 물리적 공간을 어떻게 확보하고 주민과 함께 활용 방안을 찾아갈 것인가가 우리 사회에 던져진 큰 숙제라고 보여지고
이 부분의 주도적인 역할은 SH가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론적으로는 이 살기종 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정치권에서도 공부한다고 보고 있어요. 대규모 개발 사업과 토목 사업 중심으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인구 감소하고 다양성이 확대되는 사회에서 또 물리적인 인프라가 확충된 상황에서는 좀 더 살기 좋은 동네에 겨냥한 주민 친화적 공간을 만들고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가는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이 토목 사업이 이쪽으로 계산이 전환이 바꿔서 투입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간 민주화 플랫폼, 여기서는 이제 공간 복지 오픈 플랫폼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걸 대체하고 이런 큰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SH공사가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복지 개념과 연결시키니까 공급자 수준이 불가피해지고 시혜적인 것이 되고 물적 기반과 하도의 중심으로 사업이 논리적으로 가능성을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왕에 이 확장된 것이 아니라면 좀 넓은 프레임을 가지고 이 물적 시설 기반이 아니라 그 과정, 민주적 과정, 수비적 과정 중심의 주민 친화적 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시대 변화에 맞는 접근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첫 번째 키워프 미팅이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오늘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저도 이제 구체적인 사업을 보면서 SH이기 때문에 연구인대단지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공간 닥터를 투입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는 시도는 저는 1세대 프로젝트였다고 보고, 조금 더 진화해서 2세대에는 주민과 공동 어떤 관과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좀 균형된 시각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그들이 원하는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2세대로 좀 진화하는 그 단계적 진화의 방향과 전략이 좀 세워졌으면 하는 발언을 하면서 설계는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저 수장님 가버넌스 과정을 중요시하고 말씀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인제 단지에서 공간 닥터들이 사실 거버넌스를 많이 시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물리적으로 우리가 공간을 구성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체까지도 이제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은 그 기본적인 도움을 주시는 서울연구원의 서원진 원장님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는 이제 오늘 발표를 보면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SH가 주요하게 다루었던 분야를 좀 더 확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 전반에 공간을 복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목표를 어떻게 구현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까지 공간 복지 또는 복지의 패러다임 공유주체를 넓혀 나가는 굉장히 의욕적인 새로운 과정이 시작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이번 강연에 있어서 아주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그냥 이미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는데 좀 추가적으로 고려했으면 하는 몇 가지만 의견을 드리는 걸로 저희는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최근에 이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소위 감염병이나 이런 어떤 재난 이런 상황에서 도시 공간이 어떻게 재구성되고 시민들에게 그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이나 위협을 공간적 측면에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할 것이라는 굉장히 중요하게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공간복지 프로그램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하고 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번 코로나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그나마 이제 한국 서울에서는 이동의 제한 자체를 아주 심각하게 막지 않고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사를 해보면 60% 70% 이상의 시민들이 가급적이면 이동과 만남과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조심하고 스스로 이렇게 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고 생활하고 있는 그런 공간, 가까운 공간에서 필요한 서비스나 문자나 또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감복지라고 하는 그런 관점도 그런 필요한 어떤 최선의 서비스 또 복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방향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SH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넘어서서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 전체에서 도시 계획이나 특히 우리가 생활권계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컨셉들을 본격적으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역할과 기능을 좀 더 확장하고 열어나가는 것들을 SH가 좀 중심이 돼서 끌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특히 기후변화나 재난 문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 위협들 이런 부분들을 인프라 차원에서 보강하고 보완하는 부분도 대부분 여러분 공동복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점들로 범위를 좀 확장하면 좋겠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SH가 지금 이제 SH 스스로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넘어서서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그걸 잡아갈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을 서울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응원도 저도 그 나중에 함께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그 양봉수 대표님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어떤 서비스나 하드웨어의 공급에 머물러서는 결코 취재 자체가 현실에서 현장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베이스의 어떤 운영이나 관리의 체계를 만들 것인가 처음부터 어떻게 그것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 또 구체적으로 이런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공공과 민간이 어떻게 협업을 통해서 서로 역할을 분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찾아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원장님 방금 얘기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굉장히 고민 중이니까 특히 이제 이번에 코로나 상황을 보면은 그 전형적인 저 레실리언스하고 가버넌스 이슈에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재난이라든지 그동안 우리가 도시계획적으로도 방재라는 측면을 실천해서 재난을 사전에 방어하자 그래가지고 뭐 홍수 100년 주기가 어떻고 이걸 뭐 통불 더 높이 쌓고 유수질 만들고 이렇게 갔다면 이제는 재난 예측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데 이게 사실 그다지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그 2016년에 엘콰도르 키토에서 했던 3 했을 때 그 개념 굉장히 크게 나왔었어요. 마침 그때 제가 그 어젠다 만든 작업을 그쪽 같이 해가지고 그랬지 기억이 나는데 레시리언스를 굉장히 앞에 내세우고 그리고 한국에 와가지고 토브랑 같이 저 도시계 개념인 걸 놓자 아직도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참 이번 코로나 맞고 나서는 반드시 그런 개념들이 재편이 되고 바뀌어져야 되고 또 이제 도시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태도도 달라져야 되는데 어쨌든 그때 논의된 5년 전에 논의됐던 걸 제가 지금 되새겨보면은 서울이라는 도시가 레실리언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지금 거의 교과서적으로 지금 나오는 상황으로 좀 보여져요. 그 도우유 가버넌스, 그 다음에 전문가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기록으로 남겨놓고 향후에 우리가 다른 나라에 전파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들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말씀이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윤순철 총장님 나와 계시는데 저희 맨날 야단 치시는데 네, 오늘은 재난 치실지 칭찬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둘 다 좋습니다. 사실 또 공감도 처음에 첫 들었을 때 느낌이 뭐였나 그래서 저는 거기서 막바로 한국까지 여행을 받지 않았나 첫 말에 첫 듣는 얘기였어요. 그런 느낌이 있었고
국가 복지로 간다는 건 사실인데, 그런 사람을 관리하는 쪽에서 벗어나서 사실 평균 기업 선자가 될까, 기업 부총리가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을까, 사실 제가. 왜냐면 이것은 SH 공사가 역할이 대폭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인드를 가진 쭉 해놨던 마인드가 쉽게 바뀌니까.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면 사실 이제, 방향은 바뀌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SH 공사 여러 가지 주문에서 역할을 진보시켜야 되고, 그리고 잘해서 국방을 주고, 참여가 방향은 괜찮겠다 싶었는데, 아까 이제 양변까지 말씀하셨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걱정이 됐어요. 지속성이라는 문제. 이런 계획은 거창하게 세워놨는데, 실제 이걸 해낼 수 있겠냐는 문제. 첫 번째. 그 다음에 방도 놓고 지속할 수 있겠냐. 사실 이것은 뭐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고 교육도 많이 해야 되고, 주변하고 함께 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이것은 뭐, 실제 SH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겠다 하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해볼 수 있겠는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은, 시설을 몇 개, 한두 개 놓고 나서, 만족스럽게 보지 않을까, 이런 느낌. 너무 그렇게 된다면은, 이런 사람은, 시도 안 하고 다시 판을 고쳐가야 되는 거 아니냐. 자신이 있어야 되고, 조직을 전반적으로 바꾸면서 시도를 해야 되는데, 이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볼 수 있을까. 그 부분에서 저는 좀,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되면 SH 공사가 이제 장기적 투자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경제성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다음에 비용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인력, 운영력도 필요할 것 같고, 공간이 아주, 어차피 공간으로 이곳을 부탁한다고 해서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장기적 투자자 역할 때, 경제적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 어디에 검토했는지, 궁금한데,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질문과 드세요. 경제성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저희도 이제 이걸 고민하는 문제인데, 사실 그 공간복지 시설에서 일부는 그 비용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빨래방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오늘 못 보여드렸는데, 청신호 정릉의 청신호는, 빨래방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거를 주변 30m 공유를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이제 주변 동네 사람들이 사용하고, 또 이제 그게 들어가고, 그게 됨으로써, 대개 임대주택 들어가는 주변 반대가 심한데, 그런 반대를 좀 늘어드리고 있고, 일부 이제 소득창출을 하는데,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당연히 부족하죠. 부족하고, 이제 이 재원 마련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 공간복지시설들이 많이 늘어질 경우에 이걸 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다른 데서 어떤 소득을, 수요를 가지고 이걸 운영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걸 건설계에 뚫을 건지, 여러 가지 지금 고민 중인데, 오늘 이따 보여드린 그 공간닥터 프로젝트는 그 차원은 아니고, 이제 단지 안에 시설 개선 차원으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말씀하신 이제 보다 이제 다른 시설들, 지금은 여전히 지금 고민 중이라는 말씀. 감사합니다.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오늘 이명범 부장님 나오셨는데, 역시 이제 동아일보도 저희를 많이 야단치시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야단을 맞췄습니다. 저희 동아일보가 SH 공사가 공간복지 대상 작년부터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작년부터 공부하는 자들 사무국에서 오는 것 같아요. 하는 말씀들을 잘 배우고 잘 듣고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잘 공문화를 시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잘 알려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여러 업무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저희의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 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상도 작년에 처음 만들어졌다시피 사실 이제 시작식으로 시도를 하시는 건데 저는 이제 그냥 막연하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사실 가장 큰 이슈가 지금 부동산 문제, 부동산 정책 논란이자 그런 문제 가장 큰 거는 이제 특정한 장소, 특정한 지역에 이제 많이 몰려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요. 공화 복지 개념이 정말로 심화 발전돼서 공영인 방향으로 현실화가 된다는 건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나 논란들이 해결하는 방향의 어떤 단초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여할 수 있도록 처음에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부동산 문제법으로서의 공방 복지입니다. 이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강북에 다세대주택에 사시는 분하고 강남이라든지 강북에 아파트 지역에 사시는 분하고 주거만족도로 자체는 그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가서 살고 냉난방 되고 그 다음에 수세식 화장실 쓰고 이런 정도면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정도 만족을 하세요. 근데 그 다세대 특히 강북 쪽에 사시는 분들이 불만은 경로당을 버스 타봐야겠다. 도서관 어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주거 외입 쪽에, 그러니까 주거 바깥에 나와 있는 거에 대한 시설의 비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에 아까 이제 공간 닥터 프로젝트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제 해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청년 건축가라든지, 그 다음 매입대 가지고 지금 또 푸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단지화가 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그래서 아까 이원호 교수님이 잠깐 보이셨던 이 서북구의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렇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보고, 이제,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이제 이 국장님이 하고 계신 대로 이게 강남북의 균형을 좀 맞춰가지고, 공간의 질이라는 차원에서 균형을 맞춰서 이게 이 부동산 문제법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기대를 갖고는 이제 물론 이거 갖고 다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만은 저희가 그 재작년에 서울시장님이 옥탑방에 계셨을 때 도대체 강남하고 강북이 얼마나 불균형이라는 것을 몇 가지 인덱스를 가지고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뭐 당연히 뭐 백화점이라든가 저기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민간이 주거하니까 격차가 엄청나게 나죠. 근데 공공이 주거하는 도서관 좌석수조차도 차이가 나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저희가 좀 바로 나 저 균형을 맞춰주는 것도 SH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다음으로는 이 방금 말씀 제가 전 이야기한 것들 상당수를 현장에서 뛰시는 우리 김종인 센터장이 엄청난 민원하고 상대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예.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너무 반갑다는 생각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이런 노력들이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도시회생 전국의 현장에서 다 이게 공공기관들이 여러분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은 그 문화가 많이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매우 좋은 시도가 될 거다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잘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금 조언만 하나 드리면 하나는 이게 일시적인 지금 김성 사장이 들어오셔서 제안한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고 이게 SH의 아까 우리 윤순철 총장 그런 말씀하셨지만 이게 SH가 네이저가 되는 노력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이게 SH의 성장 동력의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수익성과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의 과정으로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정도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SH 안에서의 어느 정도 이게 확고한 정책으로 자리를 잡을 건가. 그런데 이게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려면 그 배경에는 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가 이 공간복지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제도적인 틀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려면 공간복지에 대한 우리가 달성한 목표는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SDGs처럼 공간과 관련된 복지의 수준을 우리가 어떻게 좀 개방할 수 있을 건가, 그런 점들을 평가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달성해 나가야, 그를 위해서 SH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도적 합의가 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어야만이 SH로 이후에도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시에서도 SH와 플러스 알파의 기능을 또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제도화된 틀을 좀 마련하실 것을.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는 저희들 현장에서 이 공부를 똑같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 센터들은 적극적으로 작업에 좀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고민이 쭉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 딱 자료를 보고서 이게 두 가지의 어쨌든 덫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경제성의 문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또 하나는 효율성의 문제를 봤을 때, SH라고 하는 도시 공사 조직이 어느 수준까지 이 관련된 작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담당해야 될 마켓의 수준이 어디까지일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어디까지를 민간하고 좀 공공성이 물론 가진 민간, 뭐 도암 같은 데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그렇게 역할을 분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해야 할 공간복지의 대상은 너무너무 많은데, 이걸 만약에 SH로만 좁혀버리게 되면 해야 할 것을 다 못해버리고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이것을 더 확장시키려면 SH가 중심이 돼서 민관, 그러니까 SH와 다른 공공성을 가진 시장과의 뭐라고 할까요? 어떤 협치 구조라고 할까요? 플랫폼 구조로 관해서 통합적으로 이것은 관리해나가야 된다. 역할 분담을 해야 되고, 거기서 소시의 재정이 분담되게 투여돼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역할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나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시설들이 결국 다 들어서 있는 곳은 특정한 자치구예요. 특정한 자치구인데, 아까 이제 이게 지속성이라는 운영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경우에는 특정한 자치, 그 자치구가 거기 어떤 프로그램을 얹힌다든지 시설과 관련 운영에 관한 어떠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노력이 같이 들어가겠거든요. SH가 이게 말이야 물건의 한화를 다루는 표현을 수 있는 좋은 추진을 시작해야 되는데 책임까지 다 져야 된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역사회 주민 그리고 SH 구청 이런 게 어떤 식으로 그 시설과 관련돼서 관리와 운영 체계를 분담할 거냐에 대한 문제도,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SH가 전적으로 해야 될게 있을 거고, 어떤 경우에는 구가 좀더 고민해야 될 곳이 있을 것 같아서, 유형별로 시설에 따라서 아주 다양합니다. 저희들의 경험을 붙여보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수환진 원장하고 잠깐 그런 얘기도, 어제도 저희들이 LH 연구원하고 그린들과 도시회생에 관한 친구들과 저희들이 발표를 했는데, 바로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뭐, 해방력도 좋고, 그린들도 좋고, 뭐, 디지털도 좋고, 이런 어떤 정부가 현재 가야 되는 큰 흐름들을 이 공간복지 사업에 어떻게 얹힐 건가, 이런 문제로 현실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 도시회생 지원센터는 앞으로 이런 다양한 모델이 만들어지고, SH가 좀 중국의 공사를 좀 선도하는 이 사례를 잘 나올 수 있도록 하여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SH에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내재화 시키느냐,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만들 거고, 그게 나눠주면은 민간하고 어떻게 봐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저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련, 정책 관련해서, 정혜주 교수님. 저는 사실은 그 문자동에서 연구사업을 5년 정도 했고, 지금은 안 하는데, 전에 이제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커뮤니티 관광 중심 사업을 3년 정도 진행하고, 그 다음에 결핵 관련해서 스스로 결핵을 겪으신 분들이 이제 완치하신 후에 주변 주민들을 같이 돌보는 결핵 예방관리 사업을 결핵 연구원이랑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사실 주거지도 관심을 받게 됐고,
당시 캐나다에서 하우징 포레스트라고 하는 무작위 대도시랑 그래서 소비인들이 토론토에 워낙 많으니까요. 그분들에게 집을 주고요. 그분들이 계속 팔로우업을 해서 실제로 이렇게 집을 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건강, 주민공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연구가 좀 이제 대규모로 진행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서 저희도 조금 배치마킹해서 저희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건강복지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 이고 굉장히 질을 보완한 개념이지만 어쨌든 그 이전에 사실 수행하셨던 그 주거 공간 자체를 공급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복지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이제 집만 지어주는 게 아니라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공간 복지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이들 때문에 집 앞, 그 학교 앞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 학교 근처에 이제 경북의 아파트에 살다 보면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사실은 아이들이 뛰어갈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넓은 평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넓은 평지를 찾을 수가 없고 근처에서 제일 넓은 데 성북천인데 성북천 사실 조금만 잘못하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그 저희가 작년에 했던 연구 중에 하나가 이제 2013년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의 자료를 5년 동안 추적해서 사망자료와 연계한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아이들이 초기에 자기 태어나자마자 굉장히 많이 죽고 사실 그러면서 이제 한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사망률이 그러니까 생존률에서 이렇게 아이들 수가 쭉 줄어들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가다가 갑자기 두 돌 전으로 죽는 구간이 갑자기 아이들 그때부터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어떤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 위기들이 있는데 그걸 잘 극복하고 그걸까지 산 아이들이 그 이후의 시기에 갑자기 죽는 구간들이 있고 그게 또 특정하게 사실 중졸 이하 중졸 이상의 그 구간에서만 그런 상황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당연하게도 그때가 애들이 사리분별은 안 되고 막 뛰어다니는 그 시기에 대부분은 아마도 사고일 것이고 그것이 굉장히 많이 죽어와 그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가설을 좀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근본적으로 좀 안전한 공간 그리고 그것이 주거뿐만 아니라 주변의 동네가 안전하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초기 아동기의 이런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영구 임대단지 말씀하셔서 50년 정도 거주하시면서 어르신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또 작년에 SH공사와 MOU를 하면서 이제 그 지원주택에 대한 설명을 좀 들었어요. 여기.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의 조금 근데 당연하게도 이 어르신들이 많으면 의료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으실 것이고 저희가 동자동에서도 사실은 방문간호사 한 분이 너무나 소중했고 만족도가 제일 높은 사업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한 명만 더 보내달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많고 지금 이제 이미 사실 지원주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어떤 이제 서비스의 제공 그래서 그 여기 이제 그 메뉴판 누군데 교수님 보여주신 것처럼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여기 남성수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들을 거기에 같이 좀 묶어서 그 주민들의 라이프 사이클과 요구에 맞는 그런 케어 시스템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접근해보는 것도 그러니까 공간은 뭐 헬스케어 공간이 있겠지만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지가 주민들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재구성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공간들을 좀 만들어주면 그 어르신들이 되건 아니면 거기에서 젊은 아이들이 다시 들어오건 거기를 통해가지고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약간 그 곁다리 분야 말씀드린 좀 전에 그 이원우 교수님 같이 하신 내용 중에 그 맵켓 플랫폼이라고 말씀하신 그 데이터를 기술 플랫폼에 연결해가지고 이제 개방을 해서 그걸 이제 산학협력으로도 이제 활용할 수 있고 저희가 최근에 좀 논의하고 있는 것이 이게 산학협력도 있지만 사실은 그 주민합동과도 좀 연계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주민분들이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서비스 제공 스페이스뿐만 아니라 주민주도의 활동을 위한 열린 스페이스도 필요하고 그런 열린 스페이스들에서 이제 저희 같은 이제 건강진진 활동 이런 걸 보통 고민을 하게 되는 운동을 하든 그런 걸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결정을 하는 헬스장 이야기를 하셨지만 것들을 위해서 이제 그 주민 단체가 됐던 아니면 그 어쨌든 그런 주도권을 가진 그런 공동체 내에서 어떤 의사결정 구조들이 그런 데이터에 좀 접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지금 필요한 게 뭐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이제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걸 통해서 그 앞에서 말씀하신 거버넌스 구조들이 좀 그러니까 민관 그다음에 그 주민들까지 같이 해서 그리고 민간 그 기업체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좀 구성이 될 수 있으면 장기적으로 좀 아주 좀 새로운 형태의 그런 주민 활동의 모델일지 아니면 어떤 주택 그 공간 복지의 모델일지 아니면 저희 쪽에서 건강증진의 모델일지 이런 것들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건강증진 안전 관련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주셨는데요. 저도 많이 공감이 돼요. 작년 11월에 저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그 지원주택을 오픈을 했거든요. 그리고 올 봄에 제가 다녀왔어요, 현장에. 이제 그분들 이제 들어가신 지 한 3개월쯤 된 시점에서 나왔는데, 이제 만족은 꽤 높아요. 노숙인이라든지 장애인들 대상인데, 그리고 이제 또 특징적인 거는 저희가 그분들을 수용 개념이 아니라 커뮤니티에 바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커뮤니티 한복판에 이제 지원주택이라는 표시 안 하고 들어가서 그분들이 지금 산책도 하고 뭐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걸 듣고 보니까 좀 그때 제가 좀 아차 싶었던 게 예를 들자면 휠체어를 타셔야 되는데 화장실 문은 손님이 이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주택은 보험을 받지만은 이걸 좀 세심하게 저 여닫이를 미닫이로 바꾼다든지 문을 좀 크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여전히 지금 우리가 못 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체크가 되고 이걸 바꿔야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왜냐하면 지원주택은 저희가 계속해서 지을 생각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지원주택에 그분들을 드리면 이제 비용이 더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가지 그 감안해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안전이라든지, 뭐, 이런 거 관련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저희가 공감복지하면서 실리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현장에서 뛰고 계신 공간답다운 프로젝트에, 닥터를 하셨던 유성현 선생님 한번 보겠습니다. 공간답다운 프로젝트에 이제 기회를 주셔서 저는 참여했었는데요. 너무나도 농후된 아파트인데 사실은 공간의 분위기는 되게 안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오래 사셨기 때문에 근데 사장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모든 단지들을 이렇게 다 잡자주 나왔기 때문에 좀 훑어보면 세대가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일단은 당연히 이제 소득은 있는 게 그렇지만 또 장애인 지수도 너무 높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뭔가 공간 측면에서 생길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실은 다 내포되어 있는 단지다라고 좀 생각이 됐었고 근데 이제 저희가 공간 닥터들이 이제 좀 이동성으로 얘기했던 것은 이것이 어떤 공간을 그냥 바꾸고 부여하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것이 이 단지를 넘어서서 지역사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것이 지금 오늘 그 보여주신 SH 공사의 공간복지라고 하는 그런 모든 말과 굉장히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단지에 주민시설을 뭐 리모델링 해준다 또 외부 공간의 퀄리티를 높여준다 그런 어떤 공간 디자인 차원으로 사실은 처음에는 이해를 했다가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느낀 것이 이것이 그냥 공간 디자인을 넘어서서 커뮤니티 디자인 사업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프로젝트라는 의미 부여를 하게 됐다는 측면입니다.
지금 도서관, 작은 도서관으로 이제 올해는 또 두 번째 페이즈로 가신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역시 이 도서관도 단지 내에만 타깃으로 할 필요는 굳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주변에서 사실 좀 느낀 거는 외부 공간이 많다 보니까 주변에 예를 들면 저층 주거지가 있다고 했을 때 뭐 그 저층 주거지에 사는 아이들이 와서 뭐 놀이터를 이용한다든지 그러니까 단지 자체는 굉장히 노후되고 노인들 위주의 그런 이제 거주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사회 분명히 그 공간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지 주민 내에도 지역사회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SH 공사가 갖고 있는 자산 내지는 프로젝트를 활용한 이런 공간복지 프로젝트는 공간복지 로드맵은 굉장히 저는 파급효과를 단계별로 좀 나눠서 좀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원 수업으로 지금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을 같이 오랫동안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공간에 어떤 사람들이 집중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공간에 그리고 어떤 공간에 예를 들면 서울시의 이제 생활권 계획 기반으로 했을 때 생활 서비스 시설의 소외 지역이 얼마나 불균등하게 부패하는지 또는 뭐 일자리가 미래 어떻게 진화될 텐데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일자리 소외 계층들이 과연 어느 공간에 좀 분포하는지 굉장히 다양한 리서치를 좀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런 모든 지표들이 집중되는 부분들은 공간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곳이 곳이고 또 소득 분위도 당연히 낮고 그 다양한 니즈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뭐 SH 공사나 LH 공사 갖고 계시는 이제 그런 운영하시는 임대주택 외에는 거의 저층 주거지에 다 집중되어 있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근데 현재 주택 공급 측면에서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제 정비 사업 위주로 주로 움직이는데 그 정비 사업은 대단위의 이제 철거 재개발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제 생각에는 SH 공사가 앞으로 공간복지를 추구하실 때 이제 그런 어떤 커뮤니티 디자인 부분 외에도 주택의 공급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갱신 내지는 정비, 소단위 정비 같은 부분도 좀 같이 저는 주목이 되실 수 있는 로드맵이라고 좀 생각되고요. 다만 프로세스 디자인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뭐 재생이나 뭐 레질리언스나 뭐 모든 부분에 어떤 부분에 뭐 스마트 시티니 다 얘기해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누가 부담할 건지 누가 운영할 건지 문제로 귀결되더라고요. 근데 특히 이제 이 공간복지는 이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큰 비용이 초기 투자비가 드는데 결과적으로는 장기간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면 그 운영비가 사실은 초기 투자비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이제는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보고 일종의 이 공간복지 로드맵이 좀 단계별로 좀 비즈니스 모델 차원에서도 좀 장기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SH가 이제 탑다운으로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부여할 수도 있지만 초기에는 궁극적으로는 주민들 위주의 커뮤니티 위주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려면 결국은 어떤 경제성 기반의 그리고 운영 기반의 커뮤니티 디자인이 결국은 공간 디자인을 통해서 실현되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제가 역할을 좀 전략위원이라고 하셔가지고요. 역할을 좀 더 하고 뭐랄까요? 심부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좀 말씀하신 대로 단일 로드맵하고 재원 확보가 좀 필요한데 지금 저희가 이 프로젝트만이 아니라 저희하고 이제 미물범보장의 주택 짓는다든지 도로의 주택 짓는다든지 그런 컴플렉시티에도 이런 유형의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지금 계획 단계고 주민하고 거버넌스 단계니까 되고 있고 또 실제로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임대주택 짓는 거에 반대했던 주변 커뮤니티 주민들이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니까 반대가 꽤 많이 누그러지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걸 어떻게 운영할 거냐. 뭐 일부는 구청에서 운영하겠다고 나선 데도 있어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아직 우리가 해결 못한 데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큰 틀에서, 논의가 반드시 돼야지 이게 지속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걸 발제하신 이원호 교수님께서도 저희 지금 시범 사업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계시는데 말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출발점은 SH 자체는 사실 공간을 다니는 일반 주체로 운영하는 것이고 교통적 개발은 주거복지도 지켜야 되고 가장 핵심적인 역할도 지켜야 되지만 공간복지에서 제약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SH가 이 사업의 영역을 더 공공적인 그런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기존의 주거복지 환경을 극복하는 그런 어떤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공공복지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고민했던 부분은 사실은 운영의 문제가 있습니다. SH가 공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가장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중요했었고 저희 기본적인 방침은 플랫폼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고 가속적으로 저희가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사경 주체라든지 전통적인 주체로서의 지자체로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고 가능하다면 주민들 스스로도 운영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는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행 가능성, 경제성이 매우 중요하고 저희 다른 어떤 사업 모델에서 경제성과 함께 고차 보전의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복지가 지향하는 바 결국은 주민의 삶의 영역이기 때문에 세차 나갈 수 없던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라든지 다른 기관, 특히 지자체와의 거버넌스 문제도 최종적으로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했고 결국에 가서는 제도화해야 되는 문제, SH의 조직에서의 내재화되는 문제는 당연한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 고민까지 함께 조명 주제를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함께 저기 공간복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끝까지 좀 잘 마무리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의견을 풀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프로젝트가 거의 마무리 온 것 같고요. 그럼 저희 좀 좋은 전략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 서울시 더 기본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전략을 틀을 짜셨고 또 복지 분야의 좋은 접수를 계속해서 만들고 계시는 김태수 교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보고 오늘 또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듣고 나서 머리가 이렇게 이제 띵해져가지고 이런 매우 정말 새로운 아니면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런 개념과 관점을 어떻게 만들어 내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매우 경탄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김세용 사장님을 대해서 이 SH공사에 계신 많은 분들의 고민과 노고가 이런 개념들을 만드는 거 아닐까 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 뭐 복지 분야에서 이제 흔히 지역복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역복지에서 커뮤니티 웰페어라고 하는 데에서 결국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이 그냥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자원과 자원 그리고 자원과 사람을 연결하고 이런 정도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까지를 적극적으로 고민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해보면 뭐 지역 사회에 이 공동의 어떤 유용한 공간이 하나 있는 점이 마을 밭상이 있다고 하면 복지관에 하나 있다거나 노인 센터 하나 있다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얼마나 삶이 달라질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훨씬 더 이 공간 문제를 지역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뤘어야 되는데 복지 쪽에서는 그런 접근이 없었던 것 같고 주거 쪽에서는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짓는 정도에 충실하셨고 그러나 이제 주거복지라는 영역 정도까지 이제 오셨는데 이거를 공간복지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확대한 이런 의미는 매우 크고 많은 분들이 오늘 말씀하신 가운데 그 부분을 다양하게 인정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새로운 얘기보다는 다 말씀하신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제가 그냥 이해를 해보면 결론은 SH에서 시작했지만 SH를 넘어서야 된다. 이 공간복지가 결국 원래 그런 그 개념을 실현하려면
SH를 뛰어넘고 SH가 어떻게 보면 이 공감복지라고 하는 사업을 버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SH가 이거를 그냥 계속 붙잡고 있는 그 SH의 사업이 되고 진정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제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이런 개념을 몇 가지 SH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출발하셨지만 어떤 식으로 이게 더 발전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까지 좀 죄송하지만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나 아니면 많은 분들이 또 여러 가지로 함께 또 한다보면 뭐 당장은 아닐지라도 의미 있는 그런 결과로 시간이 가면서 마감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SH를 너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물리적 공간의 어떤 범주가 그냥 SH가 관할하는 이런 정도에서 그친다고 하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지역사회에 있거나 있어야 될 그런 그 공간까지를 어떻게 이거를 범주로서 확대해서 완성할 거냐 결국 이 부분까지 가야 돼서 뭐 문화, 체육, 의료, 뭐 복지, 사회, 복지 서비스에 대한 부분 당연하고 돌봄, 그리고 교육 이런 부분까지 사회 서비스의 전체 영역에 해당되는 그런 그 물리적 공간까지를 어떻게 재배치하고 그 부분들을 잘 엮어낼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까지 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SH를 좀 넘어서야 된다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버넌스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 사회 서비스나 많은 부분들이 밑으로는 주민자치에 의해서 떨어쳐져 있고 위로는 공공부 전달체계에 의해서 이게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이에서 SH가 너무 그 영향을 많이 그 끼치려고 하면 주민자치에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침식할 수가 있고 또 너무 그 또 하다 보면 위에 이 공공전달체계에서 또 다른 분절적 그 체계가 하나 더 나오게 됩니다. 이미 지금도 너무 많은 분절적 체계가 있어가지고 이게 지역사회가 뭐 조건별로 없는데 전달체계만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혼란의 도발이 나려고 때려오는 그런 자조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SH가 잘 역할을 하셔서 아래로의 주민자치, 위로의 그 공공전달체계 이런 부분에서 초기에 공감복지라는 실을 퍼뜨리고 그러면서 이것들이 통합적으로 되면서도 SH나 LH나 이런 데가 그 속에서 분명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역사회 전체를 위아래로 보면서 그 하시는 것까지도 이제 생각을 하신다 보면 그런 거 SH에서 시작했지만 SH를 떠나서만 떠나는 것도 아닌 한국 그 복지 영역에 이제 커다란 기여를 하시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뭐 어떤 결과가 그 나중에 내재지더라도 이미 이렇게 공간복지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 내셨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울림이 되고 또 새로운 그 영역에 대한 그 깨달음과 지금까지의 부족했던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 기반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 SH는 그 여러 선생님들과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좀 인내심을 갖고 좀 더 그 가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미련이나마 총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래도 하는 것이 위안이 되신다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저희가 이제 공간복지라는 거를 그 내걸고 지금 이단지가 3년째 들어가는데 제가 취임사회에서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간복지가 뭐냐고 그랬어요. 저조차도 명확히 설명하기가 뭐 내가 단편적으로만 말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저희가 직접 팀들에서 뛰어보고 하니까
조금씩 잡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교수님 말씀을 보니까 조금 더 큰 틀에서 좀 이론적으로 번거이 해야겠다. 그리고 이게 제도 속에 녹아들 수 있게, 그게 이제 SH를 떠나는 그런 차원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앞으로도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